여기서 충격받았던 건 사랑한다, 사랑한다? 그런 말을 되게 가볍게 하잖아요. 근데 정말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, 정말 내가 좋아하고 이렇게 결혼까지 가야 될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. 가볍게, 아유, 사랑합니다, 고객님. 그래서 처음 봤는데, 사랑합니다, 고객님. 난 되게 충격이었어, 그런 거. 북한 사람들의 연애 방식. 연애 방식이요? 한국하고는 완전히 다르죠. 한국은 뭐 개방적이잖아요. 자본주의 뭐 하니까 북한은 아직까지 그래도 사회주의 이런 게 있으니까 자유롭진 않아요. 많이 자유롭지 않고 솔직히 말해서 지금은 뭐 발전해서 어떨지 모르겠지만 자유롭지 않아가지고 연애를 못 해본 사람들이 많아요. 솔직히 여기 오시는 분들도 보면은 그리고 뭐 이렇게 평양이나 이렇게 이런 데서 오신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거의 이렇게 잘 못 해봐요. 연애 같은 거를. 근데 저는 이렇게 처음에 놀랐던 게 북한에서 이제 불렀던 노래가 있어요. 한국 노래인지 모르고 불렀는데 그 너는 내 남자니까 뭐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. 이승기 노래? 그 이승기가 아니고 아닌가? 그런 가사 속에도 아 왜 북한은 이렇게 남자들이 먼저 이렇게 사랑한다 하고 고백하고 이렇게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는 여자들이 좋다고 막 난리 치는 거예요. 그 노래 가사 속에도 막 여자들이 좋으면 남자 막 이렇게 뭐 이렇게 하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. 저도 드라마를 봤는데 여자가 막 남자 좋으면은 막 가가지고 사랑한다고 그러고 막 먼저 그러는 거 그거 되게 충격이었어요. 문화 충격 왔었어요 그때. 아 대한민국 여성분들도 많이 표현하잖아요. 그거는 북한에서는 여자가 이렇게 막 매달리고 하는 거는 그거는 없어요. 그런 거는 그런 있을 수가 없고. 남사스러운 일. 예, 정말 남, 예 그런 거는 막 아유 부끄러운 일이고. 데이트는 그럼 어떻게 하나요? 데이트 같은 거는 뭐 데이트도 하긴 하는데 뭐 손잡거나 이렇게는 못 하고 그냥 뭐 집에서 이렇게 뭐 가끔 이렇게 놀러 오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방식이 다 다르긴 한데 그렇게 여기처럼 이렇게 자유롭진 않아요. 자유롭진 않고 남자가 좋다 그러면은 그렇게 하는 거고 그러니까 북한은요 서로 이제 사귀면은요 이렇게 연애하면은 살아야 돼요. 뭐 이렇게 우리처럼 여기처럼 한국처럼 이렇게 사귀었다가 또 만나졌다 헤었다 이렇게 못 해요. 북한은 그냥 만나면은 결혼해야 되고 이렇게 무게 있게 간단 말이에요. 그리고 여기서 충격받았던 건 사랑한다 사랑한다 그런 말을 되게 가볍게 하잖아요. 근데 정말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 정말 내가 좋아하고 이렇게 결혼까지 가야 될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가볍게 아유 사랑합니다 고객님 그래서 처음 봤는데 사랑합니다 고객님 난 되게 충격이었어 그런 거 사랑합니다 고객님 뭐 사랑해요 그냥 너무 가볍게 그런 말을 해가지고 너무 얼굴 빨개지고 부끄럽고 그런 적도 많고 근데 그걸 가볍게 생각하도 북한은 이렇게 사랑한다는 거는 정말로 내가 결혼해서 살아야 될 사람한테 이렇게 그런 말을 하는 거지 그렇게 막 안 해요. 그 북한에도 혹시 이제 뭐 불륜 이런 게 있나요? 불륜 많아요, 불륜. 아 많아요? 불륜 많은데 몰래 막 하고. 아 북한에도 뭐 저기 남자나 여자나 똑같잖아요. 뭐 북한이나 한국이나 무슨 뭐 사람 사는 건 똑같지 무슨 그런 거 있어요. 집에서 와이프가 이렇게 장사 가면 며칠 있다 오고 하면은 그게 거기서 만나고 그렇게 해요. 북한은 모텔 이런 거 없어가지고 집에서 주로 만나요, 연애하고. 이건 이제 다시 무속적으로 봐주셔야 되는 건데 불륜도 인연인가? 아 불륜도 인연인가? 제 생각에는 그래요. 뭐가 됐든 인연은 인연이라고 해요. 그렇지만 그렇게 좋게 볼 수 있는 인연은 아닌 것 같고 근데 불륜은 있잖아요. 북한에서 그런 말이 있어요. 두 번째 가는 거잖아요. 남의 가정을 이렇게 깨고서 가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지 간에 들어가서는 제대로 못 산다 그래. 그 제대로 안 된다 그러고 그리고 원래는 두 번째 북한에서는 그런 게 있어요. 뭐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일단은 불륜짓 해서 그런 것도 있고 만약에 불륜짓 안 해도 예를 들어서 가부나 아니면은 이게 그런 거 있잖아요. 허례비로 사는 사람들한테 이제 가잖아. 그러면은 그런 게 있어요. 북한은 뭐 와이프가 돌아가시든 그 집에 남편이 돌아가든 이렇게 그랬으면은 3년 지나서는 그 사람하고 결혼을 하든 해도 상관은 없는데 그 만약에 불륜이 돼서 갈라지거나 뭐 이런 집에 들어가면은 그 사람도 잘 안 된다고 그런 속설이 있어요. 여기도 뭐 있는지 모르겠지만 북한은 그래요. 그러니까 차라리 이렇게 뭐 안 좋게 헤어져가지고 이혼한 사람들의 집에 들어간 것보다는 그 사람 배우자가 어떤 그게 남자든 여자든지 간에 그러면은 그런 집안은 괜찮다 그래. 3년만 지나면 괜찮다는 말도 있고 그래요. 그러니까 남의 아프게 해서 가정을 깬 집안에 다시 들어가면 나도 내가 힘들 수 있고 아플 수 있다 이런 게 좀 있기는 있어요.